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의 김태현입니다. 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향인 이곳 진안군 동양면에 위치한 지선당에 왔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5대조 할아버지이신 공조 참판을 지낸 정재영 할아버지께서 20여리 길을 물을 건너고 숲을 헤치고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지선당에 왔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서 진안군 동양면에 가장 먼저 정착한 박정 선생 임기를 남기고, 그게 이 진안이라는 데는 인구가 사회적으로 갑자기 는 것은 뭐냐면 임진왜란 때 피난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저기 어디예요? 백운에 갔을 때 우리 영모정 가면 그 거창 신씨 거기서 뭐냐? 거를 5만 명이 머물렀다고 그래. 또 5만동이라고 그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왔어. 꼭 5만 명이 온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저기 주천의 광상김 씨도 병자호란 이후에, 한남박 씨는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다음에 창녕성 씨는 그때 세조에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을 때, 일단 아까 성산문에 뭐였어요? 사육신. 그때 피난을 위해서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동양으로 숨어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겠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진안은 피난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다음에 사람이 먹고 살 만한 약간의 땅과 산이 있고, 산에서 임산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 조선 영조 때 1772년에 건립된 서당이에요. 이게 생각해 봐. 1772년이면 이때 세워졌다면은 그때의 진짜 건물이었다는 게 오래된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깨끗하네. 이게 이제 중축, 대축, 그렇죠? 여러 번 했죠. 엄청 깨끗한데. 그리고 서당이다, 제실이다. 바로 제실이 이제 저기 저쪽에 충임은? 충임. 충의임은? 저기 그랬고. 충임은. 여기가 또 뭐 기호. 자, 우리 오래간만에 저번에 우리가 그 어디 정천에 천왕사 갔을 때는 맛배지붕을 공부했잖아요. 이거는 뭐다? 팔짝지붕이다. 그리고 기둥이 네모진 게 아니라 동그스름한 거예요. 바깥 기둥은, 안 기둥은 사각졌지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저쪽 국수암봉을 볼 수 있고, 또 구량천을 건너서 왔고, 여기는 약간의 전설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또 있네. 금산이면 충남 금산이라는 네. 얘기인가요? 네. 금산도 있고 또 국수암봉도 있고. 이게 금산에서 이리 들어오셨대. 그래서 지선당은 조선 순조 때인, 여기 잘 보세요. 지선당에서는 조선 순조 때인 1816년 문과에 급제한 후 사간, 동부승지, 좌승지, 우승지 참 좋은 자리로만 문과로 또 공조 참판에 이랬대. 공조 참판은 공조 판사보다 한계가 말해야. 오늘날로 말하면 건설부 차관. 이 건설부 차관. 정재영. 이게 바로 이분이 우리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의 5대 할아버지래. 5대라고 봤자 30년씩 일대 왔을 때 150년 전 얘기 딱 맞잖아. 예. 순조 때니까 순헌철 이렇게 되거든. 또 조선 헌종 때인 1840년 진사에 합격한 박제대를 비롯한 여러 명의 진사들이 배출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지선당은 박씨 문중의, 반남 박씨 문중의 자제들을 위한 공부도 시키면서 또 이거를 제실 공간으로 이용했다는 거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여기 그때 이제 정세균 이 몇 대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도 네. 이제 그 박 씨는 아니지만 여기 와서 공부를 그렇죠. 이게 이금방에 박 씨와 네. 그 정 씨들이 같이 살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외할머님 댁이라고 온 가겠어요, 여기가. 아, 정 씨의. 정 씨의. 고향이 여기잖아요. 예. 네, 저 이게 능금. 그 박씨 문중에서 정씨 문중으로 시집을 간 분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 아. 그래서 꼭 넘은 아니죠. 네. 외갓집 동네로 공부하러 온 거지. 저 멀리서.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정재영 선생이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를 왔다 갔다 산 넘고 물 건너서. 능금리에서부터? 네. 능금리에서. 그런데 여기를 넘어오면 막 그 귀신들이 장난을 친대. 막 호랑이뿔, 여시뿔. 근데도 그걸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대. 그러니까 여기는 반남박씨의 공간이지만 정씨가 공부를 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어, 전라도 때 전라도에서 과거 합격이 쉽지 않았어. 우리 그 얘기 들었잖아요. 어디 어디 가냐면 그 송씨 제각 있는 저기 수선루에 갔을 때 그 수선루에 키운 내 형제는 과거 합격을 못해서 어 실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시대적 상황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수녀식도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포기를 하고 도인처럼 이게 거기는 유교 사상과 도교 사상이 합류된 거잖아. 여기는 철저히 유학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도 좀 알면 좋겠다. 외손을 키웠네. 그렇지 외손을 키웠지. 그런 이제 뭐 일인자 만인지상의 총리까지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더근당 한남박씨 16대 더근당 지영이라고 했잖아. 지영. 예, 박지영. 네. 그리고 예, 여기 방이 있으니까 서당 선생님이 사시고 또 뭐 책을 보관하고 여기서 이제 강당 강론을 펴하고 예. 그래서 이 대들보를 보세요. 그리고 이 기둥이 보통은 네모지잖아. 우리 1920년대 지어진 어디예요? 저기 마령의 네. 그 근대 가옥은 다 네모지인 네모지. 거잖아. 네. 근데 여기는 겉에는 동그랗잖아. 함부로 동그란 걸 못 지어요. 함부로. 해남에 가면 그 임금님이 자기의 스승한테 영주 때 지었다고 그러잖아. 이게 힘께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기둥을 썼고 깔끔하잖아. 그리고 터가 앞에가 이리 올라가 보시면 그러니 훤해 보여요. 근데 선생님 아까 그러니까 동그란 기둥은 뭐 왕실이나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왕실에서 썼어야 돼. 그리고 밑에 그 사대부전 뭐 저기든 사각 예, 사각으로 다는 거예요 기둥이? 절도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숭유억불이잖아요. 숭유억불인데 즉 중두를 하찮한 그래서 우리 마을 전설에 보면 중을 학대를 하고 또 중이 학대를 받으니까 그 부자 더 부자 되려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한테 저기를 마을 저쪽 물길을 돌리면 더 부자 된다고 하니까 스님의 말을 듣고 물길을 내잖아. 그거 우리 동네 이야기네. 그거는 선생님네 동네이기도 하지만 좌포도 그런 일이 있어. 또 지난해도 스님을 압박해서 스님을 쫓아내가지고 마을에 해가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중도를 보냈단 말이야. 근데 임진왜란을 저로 해서 순군이 있잖아. 순군. 순군. 그 화병대사나 이분들이 순군으로 해서 나라를 지켰잖아.